first day, one day. 1st class 아니고 1day 아니에요. 1st class예요. 첫 번째 단어는 life예요. life. 따라해볼까요? life. life는 이제 삶이라는 뜻이 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인생, 또 우리 사는 생활, 평상 생활, 학교 생활 하면은 my school lif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my school life.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job은 일자리 이런 뜻이에요. So full time job이 정규직이고, part time job은 이제 시간제로 하는 시간제 일 알바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어로 미국인을 대화할 때 내가 알바 한다 하고 싶은 뭐라고 하면 part time job. I do a part time job 이렇게 말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는 way라고 하면은 길이란 뜻을 먼저 많이 아는데 길 길이란 뜻도 있고 방법이란 뜻도 있어요. 방법 다른 방도가 없다 하면은 there's no other way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까 배운 life랑 또 연결 줄 수 있어요. life에 이제 생활이란 뜻이 있잖아요. 생활 방식이다 라고 하면은 a way of life. A way of life. 생활의 방식이다. A way of life.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말로 많이 하잖아. My way다. 쟤는 개시한 my way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때 이 way는 방법을 말하는 거지. 자기만의 방법으로 산다는 걸 세상에. 그죠? 자기만의 길이 있고,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 자기 방식대로 산다. 난데? 그죠? 다음은 story. Story 하면은 러브 스토리 하면 뭐예요? 사랑 이야기잖아. 이야기라는 뜻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층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뭐 50층짜리 건물이다 하면은 This building is 50 story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뜬금없이? 어.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없지. 이야기랑 층이랑 뭐 하는 거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 싫어. 그다음에 movie. 또 영화란 뜻이 있고 영화관이란 뜻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movie theater 이런 거 아시죠? movie theater 영화관인데 그냥 the movies 하면은 영화관이란 뜻이 돼요. The movies. The movies. Let's go to the movies 하면은 yes 갑시다. 가면 될까요? 다음에 problem. 문제 없다 그러면 no problem. 문제가 크다 하면 big problem. 문제. 다음에 너는 문제야. 그거는 이제 trouble를 써요. You are a trouble. 그다음에 lot은 이제 단독으로 쓰지는 않고 웬만하면 이제 a lot of라고 쓰는데. 많은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많은 시간 이러면 a lot of tim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 lot of time. 네, a lot of time. 이렇게 말하면 되고. 안되는요? I have little time. 이렇게 말하면 hand 하면 손인 거 알잖아요. 근데 동사로는 건네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건네주다. 손이랑 건네주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발로 건네주지 않죠. 손을 건네주잖아요. 예를 들어 유인물이다. 유인물이 영어로 핸드아웃 이거든요. 핸드아웃. 근데 이거는 왜냐면은 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유인물을 건네주기 때문이야. 그래서 핸드아웃인 거예요. 핸드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건네주죠. 그다음에 place 하면은 장소란 뜻 알죠? 핫플레이스 할 때 투썸 플레이스도 그 장소란 뜻인데 이 place도 동사로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place는 두다란 뜻이에요. 두다. 두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I placed a phone on the desk 하면은 내가 핸드폰을 책상에 올려두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call. call. call은 전화하다,
부르다. 이 두 가지 뜻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전화하다, 부르다. 그래서 나에게 언제든 전화해라 하면 call me anytime. call me anytime. 그 다음에 start. 시작하다. 시작하다, 출발하다 이런 뜻이 있고 이제 시작하자 하면은 Let's start. 영어 공부를 시작하자 하면은 Let's start studying Englis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Studying English. 그 다음에 try는 노력하다 또는 해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좋아한다네요. 네. 노력해야겠죠. 사람이 노력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노력하다 이런 뜻은 try again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Try again. 그죠. 뭐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인 것 같은데 try again. Kind가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뜻은 친절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kind가 친절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종류라는 뜻이 있어요. 종류. 그래서 예를 들어 모든 종류의 음악이다 하면은 all kinds of music. All kinds of food. All kinds of food. I want to eat all kinds of food. 하면은 나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고 싶다. 그다음 fun. Fun이랑 funny랑 구분을 해야 돼. 다른 거. Fun은 재밌는 거고 funny는 웃긴 거. 웃긴 거. 영화를 봐도 웃긴 영화가 있고 재밌는 영화 있죠. 재밌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어벤져스를 봤어. 어벤져스는 재밌는 영화지 막 웃긴 영화가 아니고 코미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거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가 The movie was funny 하면은 코미디 영화였던 거지. 웃겼다는 거지. 그리고 hard. 혀를 굴려야 돼. Hard는 우리가 알죠. Hard, soft, hard 할 때 딱딱하다는 뜻이 있는데 뜻이 좀 여러 개예요. 딱딱한 뜻도 있고 어떤 뭐 문제가 어렵거나 할 때도 hard로 써요. Exam was hard. 시험이 어려웠다. 그리고 hard의 뜻에는 열심히 빡세다 할 때 hard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빡세게 하다 그러면 hard. Study hard. 오늘 수업 마무리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Many hands make light work. 따라해볼까요? Many hands make light work. 아시겠죠? 이건 뭐냐면은 many hands 많은 손이 make 만들어요. 뭐를? Light work. Light는 여기서 가볍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가볍게 만든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뜻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손이 일을 가볍게 한다. Many hands make light work.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적용하면서 배워가겠습니다. 오늘 first class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